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로 데이터 정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DL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등의 구조를 생성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명령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우리 DDL에 대한 학습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조작어가 있죠. 데이터 조작어는 DM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DML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 입력하는 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은 뭐 insert, update, delete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쿼리문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insert라든지 update라든지 delete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select를 이용해서 테이블 간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그런 쿼리문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다수 나옵니다.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가 시험 문제화하기는 사실상 그동안의 시험 패턴을 봤을 때는 다소 멀지 않을까?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어, DCL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을 하죠. 권한을 부여할 때 다음은 데이터 제어, DCL이라고 하죠. 어떤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명령어들을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A 유저가 A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접근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그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리보크는 권한을 회수하는 그런 명령어죠. 그리고 TCL이라는 게 있어요. Transaction 제어. 커밋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롤백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죠. 커밋은 논리적인 연산을 물리 데이터에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 어떤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롤백은 논리적인 데이터의 변환을 물리적인 데이터로 기록하기 전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그 특정 지점에 대해서만 롤백을 하는 그런 연산 작용입니다. 다음은 셀렉트 검색이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셀렉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했어요. 필기 시험에서도 분명 문제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많은 실습을 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셀렉트 다음에 출력해야 되는 컬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나오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눈으로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차형 데이터 프로시저. PLSQL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이 컴파일이 필요 없이 스크립트 생성 및 변경 후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별자를 선언할 수 있다. 절차적 언어 구조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에러 처리가 가능하다.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리 절차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체를 문제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읽어보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로그램 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tored func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동안 기존 정보처리기사 실기에서는 이 프로시저에 대해서 stored function이라는 이 functio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껏해봐야 select 문,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해서 출력하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변경된 과목에서는 stored function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문제화 될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stored function이다. stored function에서는 제가 감히 추측을 하건데, 이 문제화 되었을 때 빈칸 넣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도 사실상 빈칸 넣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알아두셔야 돼요. create or replace function, 그리고 beginning, 그리고 그 다음에 end, 뭐 return도 있고 is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도 직접 펜으로 써보든, 타이핑을 해보든, 한 번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는 필기시험에서도 학습을 했어요. 필기시험에서 학습을 했지만, 반드시 타이핑을 해보든지, 아니면 글로 써보든지, 그렇게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필기시험은 선택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써봄으로써 손으로 익히는 연습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밑에 잘 나와 있어요. 문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법을 통한 예제도 그렇고, 우리는 이걸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트리거도 마찬가지예요. 트리거나 아니면 뭐 프로시저나 그 형태와 역할은 같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는 문제화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트리거와 프로시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에 대한 문법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QL 플러스 사용 방법, 아니면 활용이라는 건데, SQL 플러스는 사실상 오라클 DB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DB를 사용하시는 분은 SQL 플러스가 어떤 것인지는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SQL 플러스는 DBMS 서버에 전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어떠한 명령어를 다음은 SQL 플러스입니다. SQL 플러스는 사실상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하고 있는 그런 SQL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험은 공인된 시험이에요. 국가가 주관하는 그런 시험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을 가지고 문제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라클 플러스가
좋은 기능인 건 맞지만 우리 시험 문제화하기에는 사실상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QL 플러스라는 파트를 따로 넣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입니다. 만약 내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SQL 플러스까지 알아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여력,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학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내가 학습을 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좋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DBMS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걸로 우리는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환경 명령이라든지 형식 명령이든지 대화유 명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문제화 되기도 사실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넘어가도 좋은 부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